초짜농부 쪼꼬미의 라이프. 오늘의 할 일. 김치고기 만두 만들기. 오늘은 경기 북쪽 지방에서 주로 만드는 방식으로 만두를 만들어요. 오늘은 오래전부터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인근에서 만들어온 김치고기 만두를 만드는 과정을 비디오에 담았습니다. 전문 유튜버처럼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재료 양이나 이런 건 설명에 넣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프로가 아니라 항상 감으로 해와서요. 어머니께서 이제 안 계셔서 그 맛을 내려고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제는 제법 어머니 만두의 균형 잡힌 맛이 나네요. 준비해야 할 것은요. 묵은 김치, 다진 고기, 당면, 숙주, 두부, 만두피. 요건 핵심이고요. 맛을 낼 양념은요. 고춧가루, 생강, 마늘, 진간장, 후추가루, 참기름, 파기름, 맛술 요렇게 필요해요. 만드는 방법과 과정은 영상 중간중간에 안내드릴게요. 1. 다진 고기 양념하기. 후추랑 맛술 적당량으로 간을 맞춰줍니다. 다진 고기는 보통 앞다리살이 가장 맛있는데요. 마트에서 파는 다진 고기로 하는 것이 편하긴 하답니다. 2. 고기 볶아주기. 파기름을 내어 다진 고기를 넣고 약한 불에 계속 저어주면서 수분이 다 없어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3. 두부 다지기. 두부는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망에 넣고 꼭 짜주어야 하는데요. 저희는 짜는 거 힘들어서 무거운 걸 올려놓고 수분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당면 준비하기. 당면은 끓는 물에서 약 1분 정도만 데치면 되는데요. 너무 덜 데치면 다지기가 어렵고요. 너무 많이 데치면 팔에 너무 달라붙고 다른 재료랑 섞을 때 좀 불편해요. 당면은 식감으로 먹는 게 아니라서 다질 때에는 아주 잘게 다지는 게 만두 만들 때에 옆으로 삐져나오지 않아서 좋답니다. 준비하기. 숙주도 데치는데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만 데치면 탱탱한 게 다지기 아주 좋아요. 다질 때에는 잘게 다진답니다. 만두를 먹다가 너무 긴 숙주가 나오면 보기 별로더라고요. 그리고 숙주도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요. 다진 후에는 반드시 물을 꼭 짜는 게 좋아요. 묵은지 다지기. 만두에 사용하는 묵은지는 숙성이 한참 되어 깊은 맛이 우러나는 김치를 사용한답니다. 무채와 양념을 빼고 배추만 물에 살짝 헹궈서 사용해요.
다질 때에는 기호에 맞게 다지면 되는데요. 너무 알갱이가 크면 좀 없어 보인다랄까? 너무 잘게 다지면 식감이 없어서 맛이 안 나요. 저희는 가급적 중간 정도 되게 다진답니다. 김치만두의 식감도 살고 상큼한 묵은지의 맛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진 후에는 반드시 물을 꼭 짜서 건더기만 남기면 좋아요. 얇게 썰어야 되든가. 숙주는 국물을 안 짜나? 짠. 어? 짠다고? 아까 그 짠 순이 짠. 아, 자르려면요 뭐 일일이 꺼내서 자르면 되는데. 물을 안 버리고 계속하면 물이 밑으로 새어서 다시 올라갈 텐데. 아, 진짜. 맛있다. 밥 맞추기. 준비된 모든 재료를 한 곳에 모으고요. 고춧가루, 진간장, 후추, 참기름, 다진 마늘, 생강가루, 참기름을 기호에 맞게 잘 섞어준답니다. 밥 재료의 양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계량해서 요리하지 못하고요. 감으로 해요. 양이 궁금하시면 글 남겨주세요. 성심껏 답변 드릴게요. 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생강은 다. 마늘은 다 넣어야 돼. 근데, 생강은 어디 갔어? 거기 가. 응? 생강 넣고.
이게 마늘이고. 아, 이게 마늘이고. 여기 생강. 생강을 어느 정도 넣나? 얘는 조금만 넣어도 돼. 많이 넣으면. 별로 없을걸? 한 숟가락 정도만. 많이 안 넣지. 그 다음에. 생강. 후추. 후추 넣고. 후추를 지금 그 정도 양이면 어느 정도를 넣을까? 어느 정도 넣을까? 후추는 많이 넣어도 관계는 없잖아. 아니 아니 많이 넣을 필요 없어. 향 많이 넣는 거 별로 안 좋아. 두 번만 넣어. 두 개. 됐어 됐어 됐어. 택도 없는데? 아니 이게 속에다 많이 안 넣어도 돼. 속이잖아 얘. 겉이 아니야. 국이 아니야. 자, 그다음에 생강 간장. 넣고 마늘 넣고. 야, 간장은 근데 왜 넣는 거지? 간 맞추려고. 소금 넣었잖아. 고기에만 넣었잖아. 숙주, 두부 이런 데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느 조금만 정도 수... 이거 이게 저거니까? 이게 조선간장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맛간장이야. 맛간장? 큰 두 스푼에, 세 스푼에. 스푼, 아, 싱거울 것 같은데. 야, 이거 두 배잖아. 양이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됐어 됐어. 짠 것부터 싱거운 게 나니까. 열 개 됐고, 맛간장. 그 다음에 참기름은 언제 넣어? 지금도. 참기름은 얼마큼 넣어야 되지? 한번 휙 불러. 휙. 아니, 이 아니야 자기야. 그럼 너무 황 새거 지금도. 얘로 눌러. 걔로 누르는 거야. 이걸? 아까 있던 상태에서. 아, 이걸로 누르는 거야? 꾹 눌러. 그래야 꾹 뚫려. 아, 이렇게 그래서 약간 빼. 얘를 빼? 응. 이렇게? 그치? 응. 빼. 빼버려 그냥. 빼버려? 응. 조금만 눌러봐. 누른다. 더워. 누른다. 이거 너무 많이 넣어도 어차피 맛이 날아가던데, 참기름 맛은. 됐지? 이 정도? 다 된 거야 이제? 더 넣을 게 없나? 됐어.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